네, 시간이 되어서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 탄소 중립 전환 포럼 수송 분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기후환경센터 탄소 중립 도시 연구 지원단 김예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국제기후환경센터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광주탄소중립 전환 포럼은 2045 광주탄소중립도시 달성을 위한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총 7주에 걸쳐 분야별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포럼에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아주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4차 산업혁명 교통연구본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아주실 박갑수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장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주실 김태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전략본부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정 광주광역시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예나 전남대학교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다음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훈 에코바이크 사무국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플로어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포럼은 현재 유튜브 광주광역시 의회 채널과 광주광역시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에 발생하는 질문이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포럼 말미에 소개하고 답변 드리는 시간도 갖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수송 분야 정책 동향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본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되는 거죠?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온 신희철입니다. 저는 오늘 그 탄소중립사회의 전환을 위한 수송분야 정책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진척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연구원하고 국조시라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었는데, 주제가 이제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주제였거든요.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게 뭔지는 조금 더 이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탄소 중립하고 차이가 뭔가요?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모빌리티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탄소 중립하고 계속 겹칩니다. 제가 왜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들어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기 보니까 주체가 광주광역시고, 광주광역시 의회 그린뉴딜 특별위원회, 광주기후위기 비상행동, 그리고 주관이 기후환경센터의 지속가능발전협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탄소중립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린뉴딜, 디지털뉴딜하고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 하고 사실은 다른 건데, 가다 보면 비슷하게 자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왔는데, 오늘 주최 주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의미 있게 해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는 오늘 그2050 탄소 전략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작년 12월 7일에 범정부 합동으로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대한민국에게 있어서 탄소 중립은 도전적인 과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도전적인 과제냐면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잘 나가고 있고 또 백신이 부족하긴 하지만
백신 허브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제조업 중심이라는 게 강하다는 어떻게 보면 잘 나간다는 의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탄소를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미국 같은 사회는 연구 중심 사회고 서비스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탄소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도 되는 사회거든요. 그런 게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업종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게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 비중이 40.4%로 다른 주요 선진국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은 24%, 일본이 32%, 우리나라가 40.4%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탄소 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미국이나 유럽은 오랫동안 온실가스를 배출한 대신에 정점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탄소 중립까지 기간이 좀 여유가 있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주 최근까지도 탄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까지 기간이 촉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은 해야 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 탄소 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국제 경제 질서가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노움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미국의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친환경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나 수소, 2차 전지. 이번에 문 대통령이 미국 가서도 한 게 결국은 백신하고 배터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교환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친환경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액티브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부에서 탄소 중립 전략을 보면 비전으로 지금까지는 어댑티브한 적응적 감축이었다면 이제는 프로액티브한 능동적 대응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땜빵을 해왔다면 이제는 땜빵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 3+1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저탄소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의 생태계 조성 그리고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이렇게 세 가지를 탄소 중립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2050 탄소 중립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비전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이 되면 온실가스도 같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경제가 발전한다는 얘기는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고 산업이 발전한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이 된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온실가스와 경제 성장 간의 탈동조화 따로 가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버틸 수 없다. 미국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죠. 미국 같은 경우에 경제가 발전하는데도 소프트웨어라든가 서비스 중심으로 움직이면 탈동조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소 배출량과 GDP를 따라하겠다. GDP는 느리지만 탄소 배출량은 느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의 실행 전략을 저희 정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얘기할 부분은 모빌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수송 분야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 부문 중에서
도로의 탄소 배출량은 2017년 현재 96%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송 부분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면 도로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로 부분을 줄이는 게 결국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가장 핵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을 보고 내연기관차라고 하는데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가장 앞선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차를 타고 다니다가 휘발유차, 경유차를 타고 다니다가 전기차나 수소차를 타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전기를 만드는데 석탄을 씁니다. 그리고 수소차조차도 지금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의 상당 부분이 석유에서 나옵니다. 그걸 회색수소라고 부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 전환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를 병행해서 자가용 이용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제적으로는 국제환경 규제 대비해서 친환경 선박 전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송분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작동을 해왔다. 특히 석유 의존도가 매우 높다. 수송 부분은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으로 나뉘는데 국내 소비하는 석유의 35%가 수송 부분에 사용하고 있다. 물론 제조업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송 부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송 부분의 연료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함께 저효율, 고탄소 중심의 수송수단이 확산이 되어 왔죠. 경유차, 휘발유차 같은 저효율, 고탄소 중심의 수송수단이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유가가 하락된 때도 있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 등록세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지만 해외행 항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당연하다고 생각될 만큼 같이 증가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송 부분은 화석연료를 근간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놓고 봐도 수송 부분은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800만 톤 정도 되는데 1990년 대비 약 2.7배가 증가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진국, 영국이라든가 유럽들은 거의 증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3배가 증가됐다라는 것은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체 수송 부분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항공도 올해는 좀 다릅니다만 연평균 배출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연기관차가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13%, 특히 수도권에서는 26%를 차지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있어서도 수송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서 친환경 모빌리티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가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은 내연기관차를 금지하고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하겠다고 돼 있죠. 여기 보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노르웨이는 25년, 네덜란드는 30년, 영국 35년, 프랑스 40년, 우리나라도 지금 35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0년이 넘어가면 내연기관차를 사는 게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남아서 15년, 20년 안에는 내연기관차가 금지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에 반해서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 환경 규제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사 기구라든가 민간 항공 기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난 것도 사실은 그 LNG 선을 이용을 하도록 하면서 그 듀얼 엔진 때문에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국제 환경 규제도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당연히 친환경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능화를 해야 된다. 녹색 물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수송의 저탄소화를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당연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었던 석유 기반의 수송 시스템을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도로 중심의 우리나라 수송 체계를 철도나 선박 중심으로 화물 운송 시스템을 모달 시프트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통 수요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라면 혹시 CASE라는 CASE라는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미래 모빌리티에서 이제 그 도요타 같은 데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CASE가 뭐냐면 C는 커넥티비티, 연결성을 이야기하고요. A는 오토메이션, 자율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는 쉐어링, 공유차를 이야기하고요. E는 일렉트리피케이션, 전기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와 공유차와 자율차가 서로 연결되는 이런 것을 CASE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결국은 CASE가 아닐까 싶고요. 이 CASE라고 하는 것이 친환경화라고 하는 게 결국 전기차를 얘기하고 지능화라고 하는 것이 커넥티비티, CITS라고 부르는 분야이거나 자율차라고 부르는 분야이고 이것이 통합 모빌리티라는 것을 통해서 공유차와 연결되는 다시 말하면 미래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차, 전기차와 자율차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차 이것이 서로 연결돼서 친환경화되고 지능화되는 그것이 수송의 저탄소화와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저희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업용을 집중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소는 거주지 중심으로 그리고 수소 충전소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도심과 거점별로 충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회색 수소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회색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생산하거나 또는 수소차도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소차라는 것은 수소 전지차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수소로 발전시킨 걸 전기로 바꿔서 결국 전기의 힘으로 갑니다. 그래서 2차 전지나 연료 전지의 한계 돌파형 기술 개발을 통해서 내연기관 대비 우수한 친환경차를 생산하고 구매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 모빌리티 전환의 방향의 첫 번째는 내연기관을 친환경차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와 수소차가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전기차와 수소차 중에서 어떤 게 핵심이냐라고 말하면 아직은 전기차가 더 대중화되어 있고 눈에 와 있긴 한데 수소차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따져볼 일이 많긴 하지만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소형차는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가 에너지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트럭이나 버스와 같은 대형차에는 사실은 좀 덜 적합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소차로 가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라는 결론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면 전기차 수소차만 하면 되지 뭐 자율차니 뭐 공유차니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게 행태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대중교통 중심,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나 친환경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모빌리티 서비스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모빌리티 혁신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 철도 중심으로 선박 중심으로 내용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것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의 국조시라고 회의하면서 모빌리티 전환과 탄소 중립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도 지금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나 기후 환경센터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과 관련이 있는데 의회의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큰 사업 중에 하나가 한국판 뉴딜입니다.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이거는 탄소 중립과 같은 어떤 그 기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국가를 발전시키고 어떻게 보면 성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그린의 융복합 이렇게 해서 10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내용이지 탄소 중립과는 원래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여기 이제 한국판 뉴딜이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되는데 요 중에서 보면 도시공간 뭐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 산업 혁신 생태 구축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 부분을 보면 뭐 디지털 뉴딜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린 뉴딜을 보겠습니다. 그린 뉴딜에서 중요한 게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2050 탄소 전략 추진 전략과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 충전소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판 뉴딜은 성장 전략이고 탄소 중립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두 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가 발전한다고 우리가 탄소를 더 쓰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탄소를 덜 쓰는 걸 해보겠다라는 것을 성장 전략으로 하면 한국판 뉴딜이 되는 거고요. 탄소 중립 사회를 얘기할 때는 탄소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두 개의 어떤 쌍둥이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남은 과제라고 적어놨는데요. 정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또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첫 번째는 충분한 충전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비싸죠. 비싸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뭐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사고 계신데 문제는 충전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완속 충전기의 개수를 정부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속 충전기도 굉장히 지역적 균형이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완속 충전기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급속 충전기도 전국에 깔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관련 기술 투자하는 활발한 데 비해서 충전 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전 인프라를 많이 깔았으면 좋겠다. 특히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형 충전소의 설치가 필요하고 각종 제도 정비로 시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거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 참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기회가 닿으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특히 지금 그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토부가 충전소 시설을 어떻게 설치한 것에 대한 연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전기차나 수소차 말고 공유차나 자율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마찬가지고 미래 모빌리티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탄소화가 필요한데 친환경 에너지 이외에 자율차나 공유차나 마스동 다양한 탈탄소화 기술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집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의회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집에서 의회에 왔다 가면 두 번을 트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율차가 공유차가 된다 그러면 굳이 자기 차 가지고 올 필요가 없이 남의 차를 타고 왔다가 여기서 볼일을 보고 이 차는 다른 데서 택시차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차량도 줄어들고 트립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마스라고 하는 것은 모빌리티에서 서비스라고 처음 트립부터 마지막 트립까지를 자연스럽게 이동시켜주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에너지도 줄고 탄소량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한 탈탄소화는 친환경 에너지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정부 당국자가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저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습니다만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건 시민단체 계신 분들이 할 내용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데 나는 꼭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겠어. 물론 자가용 꼭 이용하실 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런데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에게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인식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단, 뭐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요 관리를 위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재택근무와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동을 최소화시킨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물류 이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로컬푸드를 이용한다든가 또는 친환경 이동수단, 보행과 자전거나 이런 부분을 이용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 차량을 확산시킨다든가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고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그 질문은 한꺼번에 받는 건가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제 해주신 신희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송 분야 탄소중립 정책이란 주제로 광주광역시 박갑수 교통정책과장님의 발제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장 박갑수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교통 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자전거 전용차로 노선 확대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까지 편도 3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전용차로를 확대 지정 운영해서 광주형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운영 현황입니다. 보도를 자전거 도로와 겸용해서 사용하는 보행자 겸용도로가 한 76.8%로 가장 많습니다. 별도로 조성하거나
펜스 등으로 분리해서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 도로가 19.6%, 도로 가장자리에 노면 표시를 해서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한 자전거 전용 차로가 1.9%, 그리고 도로의 바깥 차선에 우선 통행권을 부여한 자전거 우선 도로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 자전거 도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그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자문과 의견 수렴, 5개 자치구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9월 중에는 전용차로 시범 노선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예산을 확보해서 22년 12월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은 지하철과 자전거 연계 중심 시내버스 노선 개편 추진입니다. 금년 1월 달에 용역을 시작해서 24년 1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입니다. 시민들과 전문가 그리고 운송업체, 도시철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하철과 지하철 중복 노선과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 분석 그리고 운송원가 절감을 고려해서 노선을 조정하고 지하철, 녹색교통과 연계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노선 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예, 금년에는 통신사 위치 정보 그리고 교통카드, 민원사항 등 빅데이터 분석과 시 홈페이지 바로소통 광주 온라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노선 개편 초안을 마련하고 22년도에 전문가와 시의회 자문과 검증 그리고 도시철도, 시내버스 조합 등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노선 개편안을 보완하겠습니다. 23년에는 95개 동별로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여 노선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 지하철 2호선 단계별 개통에 맞춰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린 대중교통 중심 2040 광주교통비전 수립입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 관련 법정 계획인 도시교통 정비 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우리시 발생량의 16% 그리고 이산화탄소 20% 정도가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2045 탄소 중립 달성 목표에 맞춰 교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린 대중교통 중심 2040 교통 비전과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추진 계획입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를 구성해서 네 차례 정도 자문과 실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재는 비전과 목표 그리고 세부 추진 과제를 발굴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 바로소통 광주에 광주 미래 교통정책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게시판을 개설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최종 확정해서 7월 중에는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제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국제기후환경센터 김태호 전략본부장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토론자분들께서는 앞 좌석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착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섯 분이시죠, 발표자까지. 오늘 세 번째 주제의 수송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논의되는 포럼 내용들이 시민정책 디자인이나 일반 시민들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토론하신 분들 가급적이면 어려운 단어보다는 조금 쉬운 단어들을 좀 택해서 이해도를 좀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여섯 분 토론이 네 분이십니다. 그래도 원래 토론 순서는 제가 임의대로 우회를 가장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혜나 교수님, 그 다음에 차동훈 교수님, 그 다음에 김강훈 사무국장님, 그 다음에 박미정 의원님 이런 순서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제자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요. 플로어와 인터넷 의견을 좀 수렴한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토론하신 분들은 10분 이내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혜나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송혜나라고 합니다. 두 분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이제 신지철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제 좀 더 큰 그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을 수송 분야에서 해결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 현재 정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박사님께서 이미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수소차도 좋고 전기차도 참 좋은데 거기에서 이제 전기가 어디서 오는가를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태양광을 해서 전기를 하면은 참 좋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도대체 전기차는 깨끗한가라는 이런 질문도 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 3년 전에 어떤 컨퍼런스에 갔었는데 호주에서 온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기 버스를 이제 막 도입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였었는데 그분이 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셨어요. 버스 회사를 운영을 하시는데 호주는 전기를 코올로 많이 생산을 하는데 석탄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는데 너네 나라는 석탄이 많으니까 참 좋겠네? 라고 이제 거기 가셨던 분들이 얘기를 했더니 근데 콜이 깨끗하니 우리는 더군다나 좋은 석탄은 다 수출을 하고 더티콜만 남아서 이걸로 전기를 생산을 해. 나는 전기차는 깨끗하다고 볼 수 없어. 라고 이제 그분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제 아마 정부는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송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전기차로의 전환이나 수소차로의 전환을 생각을 할 때는 도대체 그 전기는 어디서 오는가 거기까지 좀 고민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신 박사님께서 얘기를 시간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 다루시지는 못하셨을 텐데 이제 쉐어링의 문제, 우리가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한 10여 년 전부터 환호를 하고 좋아했어요. 이게 신 박사님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공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차를 생산을 해도 더 적게 생산을 해도 되고 차도 주차장에 있는 시간이 90%가 넘습니다. 이제 걔네들의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공유를 하면은 차를 더 효율적으로 쓰고 길거리에 차도 더 줄어들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유를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지난 2년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팬데믹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쉐어에 대한 공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이제 전환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장점이 있지만 그 장점을 다 무시하고 나는 병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굉장히 진한하게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대중교통 이용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전체 이용은 줄었습니다. 전체 이용도 줄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게 요즘 나오는 대중교통 관련 논문에서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타다가 감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두려움을,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이라고 얘기한 거, 제일 마지막에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 그 부분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뭐 소셜 디스턴싱 매저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야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빌리티가 좀 더 친환경적이고 탄소를 더 배출할 수 있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가이드를 정부가 압력을 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내 지침을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신 박사님께서 이 마지막에 인식전환 캠페인은 어떻게 크게 강조는 안 하셨지만 그 부분이 오히려 결국엔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광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어떻게 탄소 중립 모빌리티 사회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크게 자전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대중교통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앞에 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액티브 트래블로 스스로 움직이고 걸어다니면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방안으로 가는 것.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제일 좋은 방안인데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통행 수요가 높아지고 그 장거리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이제 모두 다 거기서 해소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적절하게 깔아주고 사람들을 글로 유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정책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캠페인이라고 저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식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500km짜리 자전거 도로를 깔아놔도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진짜로 쓸 수 있게 그게 뭔가 밀어주는, 뭔가 밀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유럽에서 떴던 전략은 너네가 나가서 자전거를 타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결국에는 막 시장님도 나가서 자전거 타시고요. 그냥 연예인들 내보내서 자전거 태워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타는 거는 멋진 사람들이 하는 거야라는 걸 보여준다라든지 뭐 여러 접근 방법이 우리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안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로를 깔아주고 우리가 좋은 뭐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로 사람을 거기다 밀어서 갖다 놓는 거. 그래서 행동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시에서 좀 치밀하게 전략을 구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도로 이제 3차 편도 3차선 도로에서 한쪽을 자전거 도로를 이제 완전히 내주신다고 하시는데 저는 약간 이제 의문이 드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는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될까라는 부분이 거기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깜빡이 켜고 서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들긴 하는데요. 그럼 세심하게 좀 정책을 조절을 잘 해주셔가지고 처음에는 텅텅 비어 있었던
텅텅 비었던 것 같은 자전거 도로도 좀 꽉 차게 만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것은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자전거를 타고 저 도로를 달리는 것이 무섭지 않네. 저기 내 친구도 달리네. 멋진 애들도 달리네. 자, 이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시면은 아마도 이제 자전거 도로 정책은 성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시가 좀 잘 밀어 주시면은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한 게 그 이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기차라든가 충전 전환시 에너지 공급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겨레신문 환경 기자가 썼던 게 시그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차를 운영하는 데 있어 전기차에 공급되는 전력 부분에 탄소 배출량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외국 논문이 좀 소개됐던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신철 본부장님께서 혹시 이제 전환 시에 내연기관보다 좀 넘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가야 될 것인지 혹시 뭐 연구된 게 있으면 좀 이야기를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의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공유의 문제와 개인 모빌리티 전환 문제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의 행동 촉발 요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심한 정책 필요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는 이따가 그 박갑수 과장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동호 교수님, 네,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주대 최동호 교수입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지금 장면이 시민들한테 이렇게 공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주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신희철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정의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이라는 게 뭔지 또 하나는 모빌리티라는 게 뭔지 교통이라고 하지 않고 모빌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그 다음 제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예. 일단은 모빌리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정립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정의보다는 저희가 쓰고 있는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교통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교통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transportation, 그래서 이동을 얘기하는데 그 이동을 영어로 얘기할 때 mobility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통이라는 거하고 mobility라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말하면 저희가 볼 때는 본질적인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걸 mobility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뭐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 mobility 전환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스마트 시티, 뭔가 미래지향적인 교통,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교통을 이야기할 때 저희가 기술적으로 발달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자율차나 전기차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그 교통을 위해서는 IC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이 이동에 있어서 녹여있는 그런 것들을 모빌리티라는 거에 그 정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가장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여러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어디 가게 되면 저도 여기 올 때 그렇지만 미리 보고 여기 얼마가 걸리네부터 여기 있는 위치가 어디네를 다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거를 표로 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모빌리티라는 말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라는 CO2라고 하는 것이 뉴트럴, 중립적이라는 것에서
더하기 빼기해서 0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를 하나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탄소를 쓰고 있습니다. 산소를 마시고 탄소를 내뱉고 있기 때문에 탄소라는 차원, 그러니까 탄소 사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이너스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걷고 있고 뛰고 있고 자전거 타고 있는데 그러면은 나는 탄소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하면 분명히 그분들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소 증비라는 걸 뭐냐면 제가 걷거나 뛸 때 쓰는 탄소하고 자동차나 비행기를 탈 때 쓰는 탄소가 다르거든요.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탄소를 다 모으고 생산하는 탄소를 모으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탄소가 더 배출되는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탄소가 더 이상은 증가되지 않는 사회를 탄소 중립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를 만들 때도 탄소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내연기관차처럼 많은 탄소를 사용하지 않고 탄소를 덜 사용하고 그만큼 뭐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기법,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탄소 중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까 송인하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개인 교통 수단은 거의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죠. 그 승용차 이용량이나 이런 것들은 반면에 대중교통 수요는 굉장히 많이 줄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 25% 이상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 교통 시장이 많은 변화가 있었고 주로 그 통행 수요도 이렇게 보면 구글 모빌리티를 이제 지난 코비드-19 이후로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공원이나 이런 여가 활동은 많이 늘어났는 반면에 이제 직장을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원격 수업을 한다든지 또는 원격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지금 어떤 통행 수요 자체의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문제는 이게 이런 패턴에 우리가 상당히 익숙해져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줌 수업을 통해서 학교 안 가는 게 더 편한 거예요. 학교 가는 것보다 이런 행동 패턴의 변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프랑스 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 그 환경 운동을 했던 이달고 시장이 그 당선된 이후에 15분 도시로 전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5분 도시라 하면 자기 집 근처에서 모든 것을 하루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거의 다 해결해내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이제 뭐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고 병원도 가고 또 뭐 일상 의사소통 그리고 여가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자전거로 15분 거리이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15분 도시의 주요 개념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가 그 이제 그 뭐라나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그 자전거 통행 도로를 임시로 만들었어요. 임시로 만들었는데 이게 좋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게 훨씬 편리하고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시내까지 들어오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오히려 자전거를 타니까 훨씬 더 편해졌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그냥 이거 이대로 영구하게 그냥 임시로 하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자전거 도로를 만듭시다. 이렇게 시민들이 동조하게 되는 그런 행동 패턴의 변화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상당히 고통도 가져왔지만 반면 또 더 좋은 우리 어떤 활동의 변화,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초래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우리 신 박사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 결론을 그렇게 내주셨어요. 우리 행동의 변화가 27쪽에 나와 있죠. 남은 과제로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 관리를 위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택근무나 뭐 이런 화상화 회의 또 로컬 붓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물류를 줄이는 행동, 또 보행이나 자전거, 공유 차량, 대중교통 이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예,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광주가 너무나 그 투자에 인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 만드는 것에 발표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한 10년 전쯤일 거예요. 덴마크나 네덜란드가 자전거 통행이 굉장히 그 통근 통행도 마찬가지고 통근 통행을 비롯해서 모든 통행이 한 40%대까지 이렇게 수단 분담률이 자전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인구 1인당 그 자전거에 대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포함해서 뭐 이제 관리하는 거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1인당 투자 우리나라 1인당 투자 비용의 100배를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되기 위해서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앙정부를 우리 신 박사님도 많이 노력하고 계시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지자체 나름대로 그런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그냥 단순히 기존 도로를 갖다가 조금 변화시킨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전용 도로를 만들고 자전거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제 그걸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 통행 늘리려면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탄소 중립으로 가려면 우리가 많은 고통과 인내를 감수해야 된다는 게 우리 행동의 변화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본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 그 다른 것을 희생시키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의원님도 나와 계신데.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할 것을 이쪽 그 탄소 중립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막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시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 집행부를 설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 승용차 안 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친환경 수단을 이용하려면 그만큼 인내해야죠. 저도 오늘 올 때 자가용을 타고 왔잖아요. 근데 여기 올 때 너 자전거 타라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적극적인 그 대안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나 또는 여기 런던에서 하는 그 콘제스천 차지 있죠. 예를 들면 좀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는 너무 자동차 타기가 편한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좀 뭐랄까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시민들이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이 같은 동료 시민 여러분이 이 고통을 같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얼마나 익숙해 있어요. 우리가 자가용 타는 거에. 근데 자가용 타지 않고 다른 교통 대중교통 수단이나 킥보드나 자전거 이용할 때는 굉장히 불편함이 따를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아까 마스를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모빌리티로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그러니까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죠. 마스. 마스가 그 하나의 도와주는 대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빌리티를 편안하게 하는 그리고 편리하고 예산된 예산도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줄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탄소 중립으로 가는 방법 중에 하나죠, 마스가. 그래서 아까 케이스 말씀하셨는데 그 케이스가 우리의 미래다.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인데 그거에 어떻게 우리 광주시가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발표 잘 들었고 굉장히 그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저는 막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그런 이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요. 프랑스 파리 15분 도시 근거리 중심 교통망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기존 도로 변화보다는 근본적으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자전거 인프라라든지 이런 문제와 혼자 통행세의 문제 등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투자가 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합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의 문제 이를 중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이따 김광욱 국장님 이제 토론하실 때 그런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셔서 실제 이제 필드 현장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인프라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시라든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김광욱 국장님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에코바이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들 부드럽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잠 오실 것 같아요. 플로어에 계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자극적인 말들이 안 나와서 재미가 없네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은데 유튜브 동영상 보시다가 나가지 마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여기 이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좀 잠 좀 깨시라고 저는 자극적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강력한 이야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된 수송 부분의 전환 이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저는 현재에 있는 교통수단 간의 역할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지금은 승용차 중심, 앞서 대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승용차 중심과 대중교통 그리고 자전거 이렇게 가고 마지막이 이제 도보인데 과연 광주는 도보를 교통의 수단으로 봤을 때 수단 분담률을 몇 프로로 보고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도보를 수단 분담률 10%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도보와 자전거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PM이라고 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대중교통이나 승용차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광주시가 최근에 2040 도시교통 기본계획 이걸 수립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 도보나 자전거 그러니까 생태교통이나 녹색교통 중심이 아닌 대중교통을 기반으로 두고 도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담고 있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용역 수립을 했고 중간 보고도 끝나고 7월에 발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시민들이 중간 과정들을 알고 있는 것인가? 전혀 모르고 있는 거고 발표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죠. 보고서는 완성이 됐는데 나는 어디다가 의견을 내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면 늦어서 저는 끊임없이 저도 여기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에게 좀 알려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미 7월이니까 한 달여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순서적으로 본다고 치면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수단, 전동킥보드를 대표적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해서 자전거는 최근에 이제 신설된 팀이 있습니다만은
전동 킥보드,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된 부분은 담당 부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와 연계해서 함께 볼 수 있는 통합부서가 좀 신설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수단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 과 관련된 시 차원에서의 조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필요성들이 있겠다. 지금 현재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나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급은 되고 있지만 명확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시가 지금 3차로 이상에서 가차로를 지정차로화 하겠다는 거고, 지정차로는 말 그대로 차가 진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차는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용 차로를 완전하게 확보할 필요성들이 있겠다. 그렇게 된다고 치면 보행과 관련돼서 앞서 언급하셨던 자전거 보행 겸용도로인 76%에서 안전한 보행권들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행권도 확보가 됐고 자전거와 PM들도 안전하게 전용 차로를 확보한다고 치면 결국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차로 정도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만큼 승용차 이용률이 불편함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분이 연계 방식으로 잘 이끌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고민을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발표 중에 미래형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 이야기에서 연료체계의 전환, 그러니까 전기차로 갈 것인가 수소차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만 담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전기는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냐, 또 수소는 뭐 그레이 수소이기 때문에 그건 그린 수소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전기차 베이스에서 봤을 때도 펫 배터리, 그러니까 사용하고 난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지금은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말 그대로 중단되고 전기 기반 시스템으로 간 뒤에 수소로 가겠지만, 전기 베이스로 갔을 때 이 펫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뭐 국가가 처리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지역별로 이 문제들을 다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충분히 좀 이야기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앞서 이제 수소 기반에서 이야기하셨을 때 수소는 차량도 중요하지만은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도 꽤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전으로 가는데 한 50km 낭비해버리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함께 담아져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서 저는 고민을 더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서 맹점은 전기나 수소차는 친환경차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마치 친환경차는 다 좋은 줄로만 알고 있는데, 친환경차도 미세먼지 발생 많이 하거든요. 도로 기반이라든지 브레이크 마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친환경차도 안전사고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주제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수송 부문의 전환이라고 한다고 치면,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수단 간의 역할을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겠다. 광주 광역시는 도보나 자전거 중심으로 수송과 관련된 부분을 역점을 두겠다라든지 이런 뭔가가 나와야지만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부분에서 맞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요. 시내버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 이제 제 뒤에 박미정 의원님께서 좀 언급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하지 않겠는데, 저는 시내버스가 이제 대형화보다는 중소형화, 앞서 두 분 교수님들께서도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과정들을 본다고 친다면, 저는 대형차가 한두 명을 승객을 태워서 도는 방식보다는 소형 방식, 그러니까 10명 정도 타는 소형 기반의 전기 베이스, 그러니까 전기 플랫폼을 유지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대중교통으로 변환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고 치면 저는 광주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이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자전거 전용차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한 차로가 줄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대중교통이 전용차로를 마땅히 또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150만이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중앙차로제라든지 이런 게 단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원활한 대중교통 시스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점별 터미널을 만든다든지 이게 연계가 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앞서 2040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최동훈 교수님 말씀하셨던 15분 도시 이거는 이제 파리하고 광주는 조금 도시 구조에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지하철 구조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만은 광주 정도의 15분이라고 하면 지구 단위별 그러니까 뭐 첨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곡이라든지 수안이라든지 이런 지구 단위 안에서의 15분 도시를 먼저 좀 해볼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대부분 15분 도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달고 시장의 정책 중에 저는 가장 획기적인 게 주차장을 없애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주차장을 없애자고 하면 당장 시민들은 반대급부가 있을 거니까 앞으로 신설되는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들은 저는 해내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런 이야기하면 뭐 시민들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책들이 후퇴가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탄소중립으로 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인 거고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그 기간까지의 탄소중립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치면 저는 2040 안에 담겨져야 될 부분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이 지점에서 저 지점까지 빠르게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자동차의 소통의 관점을 두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빠르게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소통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발표된 2021년 시민총회에서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 중에 크게 보면 1, 2, 3위 중에 첫 번째가 안전한 보행과 관련된 부분이 채택이 됐거든요. 그만큼 시민들은 안전하고 편하게 걷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행정이 강력하게 담고 담았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미리형과 관련해서 최근에 광주는 철도 기반 그러니까 광역철도를 제외한 이와는 별개로 달빛 내륙철도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단체라든지 또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그 부분들도 좀 전면에 내세워서 토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철도 기반은 결국은 물류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앞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광역철도와 기존 철도를 연계한 물류기반 시스템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 부분에서 좀 예민할 수가 있겠다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종합터미널에 대한 분산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광천동 뭐 터미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광주 터미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도시가 확장되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치면 좀 분산화할 필요성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고민. 그리고 싱가포르 사례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차량 총량제, 그러니까 광주 정도의 규모에서는 차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들의 그림들이 나와야 될 필요성들이 있다는 거죠. 무분별하게 계속 늘리는 것보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인식 제고라든지 결국은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구 단위별로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차 없는 마을을 만들어 보는 것들, 이걸 시범적으로 좀 만들고 여기에다 대대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성공하는지, 예,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동명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동명동은 이제 뭐 카페들부터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많이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차량들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오랫도록 사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임대를 내고 들어온 가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들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시범적으로 해서 차 없는 거리라든지 아니면 차 없는 마을을 해보기로 하고 여기에 대대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좋겠는지에 따른 시범 운영, 예산 투입 이런 것들로 한번 시범화 해보는 것들도 시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식으로 다가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내용 정리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신 게 교통수단의 역할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대중교통과 도보와 자전거의 비율을 그 자가용 비율을 현재처럼 계속 늘려나갈 것이냐 아니면 억제 정책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규모를 억제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개인 모빌리티 문제는 현재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문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신실 부문장님께서 혹시 개인 모빌리티 관련한 안전 문제라든가 최근 논의된 거 혹시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것은 모빌리티 관련돼서 이게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안전 문제 관련된 법규 예정 사업이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모빌리티 관련해서 뭐 아시는 부분이나 뭐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결국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확보 문제와 충전소 확보의 인프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소 중립 전략을 2045 설계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거든요. 대중교통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동차를 줄이지 않으면 이게 탄소 감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기차를 보급한다 하더라도 한 대당 1톤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 한 대가 전환됐을 때 내연기관차에서. 그러면 1톤이 연간 1톤이거든요. 이게 많지 않은 양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동차를 줄이지 않으면 탄소 중립 전략은 굉장히 교통 분야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도시 공간에서의 차 없는 거리라든가 전체 환승 체계는 여기서 다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대중교통 계획, 교통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충분히 또 담고 아까 이야기했던 몇 가지 부분은 저희 계획에서 또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기, 그리고 과장님께서 혹시 기본 계획 안에서 분담조 관련해서 뭐 확정된 안은 아닐 건데요. 대략적으로 잡고 있는 비중이 있으시면 조금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박미정 의원님께서는 좀 제도적 측면이라든지 지원적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뭐 신철 본부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갑수 교통정책 과장님 좋은 발제, 정성스러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예산의 문제로 귀결될 텐데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장 닥치는 문제는 예산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라고 답을 하면 실은 실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우리가 한번 집단 지혜를 모아 보시지요. 이걸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도적인 부분을 이 현실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지속적인 관심과 그리고 누군가가 열심히 외치고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신철 본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은 실제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수송과 도로 부분에 대한 자원 분배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이해관계를 얼마나 잘 조정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송혜나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차 중심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잘 대응해내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내지는 수소차 그리고 탄소 중립의 어떤 기반 시설들을 얼마나 정말 섬세하게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아주 정말 섬세하게 예산부터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제시해 줬을 때만이 시민적 행동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지역적인 고유성과 보편성을 고려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지역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정책이 있었느냐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해보면 예산이 편성돼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국가정책이 공모합니다. 지역 지방정부에서는 공모에 응하십시오 라고 하면은요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은 그 국가 중앙정부의 공모전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불철주야 밤낮 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하러 옵니다.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가슴 아플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응모해서 당선되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된지 아십니까? 가끔 보면은요 우리 지역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국가 공모사업에 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는 당선되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헛에너지 쓴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고유성과 이런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지역이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특성 있게 좀 밀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런 어떤 정책들이 좀 펼쳐지고 시범사업도 해보고 이러면서 좀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도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 특정적으로 좀 선정을 해서 시범사업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전국화하고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17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탄소 중립 도시를 우선적으로 잘할 수 있는 지리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이 어느 지역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편일률적으로 해보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그 우리가 뭐 수송 분야라고 하는 것, 이동 분야 이 부분은요 왜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국가균형 발전 측면에서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자원 분배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과 고립을 연결하는 그리고 불평등과 고립을 넘어서는 하나의 연결망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또 다른 소외층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은요, 전기차는 청각장애인에게 대단한 살인도구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요. 청각 장애인들한테는 무서운 도구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저는 고려하는 것이 정말 미래의 약자들을 위한 기술 발전과 혁신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도 고려한 미래의 사회를 전환해가는 이런 부분들의 정책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교통정책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광주시 수송 분야 탄소 중립 정책 이렇게 해서 이제 자전거 정책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고 핵심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내지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부분으로 새로운 교통정책을 2040 교통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올해 처음으로 자전거 정책, 자전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걷는 도시 뭐 이렇게 해서 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도시를 꿈꾸면서 교통정책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 광주공동체의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도로를 나가보면 도로에 사람이 있는가? 차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있죠. 도로의 주인이 차인 것 같아요. 걷는 사람들이 도로가 무섭습니다. 공포스러워요. 지금 특히나 더 지하철 2호선 공사한다고요. 압도당하는 것 같아요. 도로에 사람이 압도당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도시라고 하면 도시 내부의 이동과 도시 외곽의 이동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 내부에서는 누가 왜 이동하는지 그리고 도시 외부는 어떤 것이 왜 이동하는지를 좀 분류했으면 좋겠고요. 주중의 이동과 주말의 이동을 좀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파리의 이동 뭐 15분 도시 이렇게 이동 시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데이터 중심의 교통체계 편성이 아니라요.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의 일상성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동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인 현장의 사람들의 일상성에 주목을 한다면 그 이동 거리를 충분히 측정할 수 있고요. 그게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교통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의 도로의 주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흔히 사람 중심 도시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말로 외쳐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걷는 도시가 돼야 된다면 도로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보행자가 우선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라든가 녹색 이동수단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행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동 청소년들,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였을 때 저는 사람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최소한 걷는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 도시로서 재구성되는 것이 교통체계, 안전한 교통체계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제가 어제 03번을 타고 종점에서 종점을 갔는데요. 2시간 걸리더라고요. 오후 일정을 하나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멀미가 나가지고 2시간, 타는 시간만 딱 2시간 걸렸고요. 정비업체까지 갔다 오는데 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적어도 송암동 1시간 단위로 좀 끊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기점이 광주역 정도 되더라고요. 03번은.
근데 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찾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좀 시내버스가 충분히 20분 이내에 목적지를 도달할 수 있게끔 시내버스 거리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또 하나 지하철 공사하면서 사전 구간 안내 공사를 언제부터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고, 시민들 다수가 버스 안에서 얘기를 해보니 지하철 공사 시작하면서 20분 내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분 기다렸다가 40분 걸려서 간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결국은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토론 포럼은 제가 굉장히 힘드네요. 좌장하기가 내용을 워낙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중요한 부분에 이 일종의 교통계획을 만들든 분담률 정하든 이런 것들이 시민들과의 같은 합의 문제 동의를 거치고 이게 지속화될 수 있는 좀 시민적 힘의 바탕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한 축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 고유성과 보편성을 반영한 시범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인 거고, 보행권의 중요성은 아까 계속적으로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신 게 정책과 기술을 도입할 때의 섬세함,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라든가 그걸 통한 문제점을 좀 미리 사전에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는 문제들,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할 때는 실제적인 시민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확보해야 될 문제들이 좀 중심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다 못할 것 같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로어하고 인터넷 받기 전에 내용이 좀 많아서 우선은 발제자분들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희철 본부장님. 네. 예, 요청받은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제안을 하는 걸로 해서 간단하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차가 친환경적이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친환경적일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저희들이 이제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LCC라고 부르는데, 차량을 만드는 데부터 폐기할 때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비용이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량을 만드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 연료 비용이 있거든요. 연료 비용이 지금까지는 휘발유 같은 경우는 그나마 쉬운데,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비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전기를 생산하거나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기가 아까 얘기했지만 석탄 발전하기도 하고 풍력 발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다 다릅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석유를 생산하면서 나오는 그 부생수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레이라고 해서 이제 그 회색 수소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녹색 수소라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걸 하면 달라질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게다가 아까 그 김강훈 그 사무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있지만 폐기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있거든요.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근데 폐기는 아직까지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배터리 생산서부터 폐기까지, 전기의 생산서부터 이런 부분까지 다 고민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비용이 복잡해져서 아직도 계산이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뭐 배터리 같은 경우에 뭐 리튬, 코발트 이게 비용이 뭐 굉장히 지금 그 시간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PM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PM이라고도 부르고 지금 법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표현을 쓰도록 돼 있고, 국토부나 저희들은 개인형 이동수단이라는 말씀인데, 뭐 전동킥보드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전동킥보드가 작년 12월부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훨씬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하면서 나이를 낮추고 여러 가지 그 좀 규정을 완화시키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늘어났다고 해서 올 5월부터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면허를 따야 됩니다.
원동기념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따야 되니까 16살 이상이 돼서 나이가 13살이었다 16살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16살 이상만 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헬멧을 지금 꼭 써야 됩니다. 범칙금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유업체들이 도대체 우리 장사 못해먹겠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래서 속도를 25km로 지금 해놓고 있는데 자기는 속도를 낮출 의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부분이거든요. 이제 보통 널브러져 놓는다고 그러는데 아무데나 놔도 되도록 좀 하고 있는데 이게 보행자한테는 위험하기도 하고 모양도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뭐 이용 활성화에 관한 뭐 이용 활성화 및 뭐 이렇게 해서 뭐 안전한 이용에 관한 법률 뭐 해서 지금 재정안이 올라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국회 사정 때문에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진척이 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팩트체크를 하나 더 해드리면 그 대중교통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친환경 개인교통수단은 증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종시나 서울시의 따릉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공공자전거 이용이 30% 이상 늘었고요. PM 이용도 뭐 지금 5월달 이후로 좀 줄어든다고 걱정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늘어서 심지어는 어떤 업체는 그 공유 PM 업체가 흑자를 냈다라고 해서 그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줄었지만 친환경 개인교통수단 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돼서 아까 김강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용어로 이제 DRT라고 그러는데 Demand Responsive Transit이라고 그러는데 수요 응답형 그 교통수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버스는 45인승 뭐 굉장히 큰 거를 하기 때문에 세종시도 그렇지만 그 야간이 되면은 뭐 두 명도 타고 다섯 명도 타고 이렇게 탑니다. 그렇다고 이걸 운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는 게 필요한데 규모를 줄이면 뭐가 문제냐면 여전히 운전사의 인건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해서 DRT라고 수요 대응형 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은 실증 사업 정도 단계라서 당장 사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될 것 같으니까 혹시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하나 더 드리면 이제 그 자전거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정책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자전거 정책이 없어도 잘 탑니다. 심지어는 타지 말래도 탑니다. 거기는 위험해요 그래도 탑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5% 미만이라고 보통 그러던데 어떤 분들은 절대 안 탑니다. 개벽다귀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할 정도로 무슨 소리라든지 간에 나는 그 위험한 자전거 절대 안 탈 거야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10% 정도 된다고 의회에서 그러는데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정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타시는 분들은 어차피 정책 안 해도 타고요. 절대 안 타겠다는 분들도 정책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나머지는 7, 80% 정도 되시는 잘하면 나는 탈 거야. 잘못하면 못 타겠어. 라는 분들이거든요. 그거를 잘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광제분들이 뭐 특별한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인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뭐 빅데이터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 광주형 자전거도로를 편도 3차로 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소위 자전거 축과 자동차 축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속도로에 자전거 달리지는 않잖아요. 도시고속도로에도 자전거 달리지 않습니다. 너무 넓은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축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좁은 도로가 자전거 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광로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 의외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럼 왜 안 할까 생각해보면 거기는 자동차가 다니는 데지 자전거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광주의 경우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디는 뭐 자전거 축이고 어디가 자전거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넓은 곳은 자전거 축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건 잘 찾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공영자전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공영자전거를 연계시키는 데 있어서 통합 환승 할인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수 있거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위원회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꽤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갑수 과장님. 네.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 기억나는 것만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송인하 교수님 그리고 최동호 교수님, 김광훈 국장님 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이렇게 공감을 같이 해주셨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 필요로 하는 특히 그 시민들의 그 협조와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줄이기라든가 대중교통 이용하기, 그다음에 친환경 교통 활성화하는 거, 이 부분들은 우리 시라든가 자치구, 뭐 경찰청, 유관기관의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꼭 그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뭐 시설 개선, 투자하는 걸로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해서 이 부분들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렇게 캠페인 그리고 홍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지정차로제, 불법주정차 부분 세심하게 고려해야 된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어떤 다른 분이 아마 2호선 공사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좀 혼잡이 있다라는 부분도 아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자치구하고 경찰하고 함께 이 부분도 그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세 가지 각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캠페인도 하고 그리고 단속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우리 시만 단독으로는 할 수는 없고 우리 경찰이라든가 자치구와 함께 그 유념해서 그 부분들이 지정차로가 됐을 때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저희들도 보이거든요. 그 부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광훈 국장님 그 교통수단관 역할 그리고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도보라든가 자전거, PM, 퍼스널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시내버스가 이용률이 한 30점, 수송 분담률이 한 30.2%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 3.7%, 승용차가 한 46%, 기타라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자전거, 뭐 도보, 이륜차 해가지고 한 7.7%.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중교통,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을 합치면 한 34% 정도 수준 되고요. 승용차가 46%. 도보 이륜차 자전거가 한 8%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 분담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도 2040 지금 TF에 이렇게 참여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만 대중 녹색교통 이용률이 한 50% 정도 그러니까 현재보다 한 10% 정도는 그 높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건 확정된 건 아니고 현재 논의 중인 부분입니다. 저희들 아까 의원님께서도 강조를 해주셨고 대부분 해주셨는데요. 도보, 보행자 중요하다라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또 그 시내버스 부분, 그 소형버스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아마 소형버스를 저희들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형버스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라든가 수소버스가 없어서
저희들이 도입을 좀 못하고 있는 좀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그 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이거는 필요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아마 소용하는 거는 아마 시대적인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미정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미래 교통 정책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뭔가 계획을 좀 잘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 그 교통정비 기본계획 5년마다 함께 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그 2040 하는데 그 부분들이 좀 진지한 고민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교통약자, 어르신, 임산부,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교통약자를 위한 그리고 도보자, 보행자를 위한 그 우선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또 지적해 주신 보행자, 자전거, 그다음에 대중교통, 자가용 순으로 우선순위도 돼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명심하고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철 2호선 공사하면서 지금 그 일부 뭐 풍암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저쪽 우리 안보예관 있는데 그쪽 같은 데가 지금 불법 주정차가 있어서 좀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알고 있고 자치구라든가 우리 도철 본부하고 상의해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지금 응급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2호선 공사할 때 아까 의원님께서 사전예고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그 2호선 그 착공하기 전부터 TF를 구성을 해서 그 논의했던 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대부분 프랑카드라든가 제한적인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지 못한 한계가 있는데요. 그 부분도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구간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알릴 수 있도록 도철본부하고 우리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도 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플로어 쪽 혹시 의견이라든가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신? 네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간단하게 소개만 좀 해주시고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대중교통 시민 모임 탄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이 수성 분야, 교통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의견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최근 들은 이런 포럼에서 아주 그냥 그 벅차오르다 할까요?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 34페이지 박갑수 교통정책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페이지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한 3월, 4월 한 두 달 정도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과 자전거만을 가지고 출퇴근을 해봤었는데 그 여기에서 제가 그 34페이지에 있는 보행자 겸용도로 76.8% 이 부분에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 겸용도로는 좀 줄여야 된다, 비율을. 그 같이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제가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걸어가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그 위협적이에요, 자전거는. 그래서 좀 위협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가 참 우리가 버스 타고, 아니 뭐야,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도로 앞에 이렇게 뭔가 뚝 끊어져 있으면 아마 황당해가지고 이게 무슨 도로냐라고 분명히 민원이 갈 것 같은데 제가 자전거 도로를 다녀보니까 그 자전거 도로 그 횡단보도하고 자전거 도로 사이에 그 무슨 이렇게 전기 박스? 이게 완전 고정물이 한가운데 있는데 그걸 자전거 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이 비율만 높이려고 자전거 도로라고 불려놨네. 빨간색만 칠해놓으면 자전거 도로인가? 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야 되고 보행자와 겸용도로는 좀 줄여야 된다, 비율을. 그리고 저는 제일 안전한 곳이 그 일반 그냥 도로 가차선을 이용하는 게 저는 가장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전거 축과
자동차의 축이 다르다고 말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자전거가 가는 길에 3차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왕복 2차선, 1차선이 있는 곳에가 오히려 자전거가 겸용도로로 갈 수 있는 게 저는 더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안사항으로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방향성은 이제 동의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계신가요? 없으시면 온라인 쪽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온라인으로도 의견 한 분께서 제안사항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먼저 걷기처럼 보행권 관련한 부서 신설 문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 이용 범위를 좀 확대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사항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것도 제한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답변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교통 분야, 소송 분야도 그렇고 나머지 분야도 그렇고 이게 포럼을 하다 보면 너무 논의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이 포럼으로 끝나서 포럼 하고 나서 이 소송 분야를 놓는 게 아니라 기본 계획 과정에서 워킹그룹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워킹그룹에서 다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교수님 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기 신 박사님한테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 18페이지일 거예요. 18페이지 보면 지금 EU나 또 미국이나 중국도 내연기관을 이제 판매를 금지시키고 이제 친환경차로 이제 판매를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나 이게 법 으로 이게 제정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건물을 질 때 아파트를 질 때 지금 그 공동주택법이나 아파트에 관련한 법에 보면 이제 보통 84제곱미터 이하는 한 대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주차장 근데 이제 전기차 주차는 뭐 100대당 한 대 100면당 한 대 정도밖에 그런 규정이 없고 1% 그런 것이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 추세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기차 차량 충전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개선하기 이전에라도 권고 사항으로 지금 계속 그 증가시키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서울에 있는 뭐 비싼 괜찮은 아파트들은 이용자들, 그러니까 거주자들 자체가 전기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조금 더 멋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그 규정으로는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논의 중이고요.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게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산업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산업 두 가지를 얘기하라면 반도체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게 아직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포기했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탄소 중립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탄소 중립에서 우리 자동차도 포기할 수 있어요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혹시 더 이야기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시간이 거의 된 관계로 오늘 포럼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은 농축산 분야 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또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